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 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좀비기출 특강 38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134페이지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지금부터 계속 반복하시면 나중에 금방 민법에서 고득점 할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통시항명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통신관계 인정 여부, 이게 시험에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권 양도를 보겠습니다. 자, 갑에게 X가 있는데, 을과 3억의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고, 매도인은 3억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이건 행사나 이행을 동시에 하겠죠. 근데 갑이 병에게 이 3억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 사실을 을에게 알려주면, 병이 을에게 3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이 을에게 3억을 청구하면 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억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갑의 소유권 이전과 3억 채권이 동시인 관계니까 갑이 아직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아직은 돈못 줘라고 동시항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 간에 있던 동시인 관계가 채권이 양도되면 을과 병에게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행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갑에게 X 토지가 있고, 을에게 Y 토지가 있는데, 두 토지를 교환계약 체결하면, 을은 Y 토지 넘길 의무가 있고, 갑은 X 토지 넘길 의무가 있고, 이건 동시에 해야겠죠. 근데 갑이 X를 을에게 넘기지 않고, 병에게 X를 다시 팔아버립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중매매라,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한 병이 X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면 갑은 이제 X를 을에게 넘길 수 없으니까 X 넘길 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집니다. 자, 그럼 이 파란색 두 가지 Y 넘길 의무와 X 넘길 의무가 통신관계였죠. 근데 X 넘길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바뀌어서 손해배상채무로 바뀝니다. 여전히 Y 넘길 채무와 이 손해배상채무 이게 통신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Y 넘길 의무, 이제 손해배상 이두 가지가 동시행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 갑에게 X가 있는데 자 을과 3억 채권이 있습니다. 을이 X 부동산의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를 취득합니다. 이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세 가지 성질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채무자 갑이 3억을 변제합니다. 그럼 채권자 을은 영수증을 써주는 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근데 문제는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채권자는 이 등기타 말소해야 하겠죠. 이거 두 개가 동시행위가 문제가 되는데 요즘 채무 변제는 핸드폰으로 1초 만에 송금 가능하죠. 근데 을은 이 등기 말소는 며칠 걸리죠. 일단 카카오 택시 불러가지고 등기소 갑니다. 접수하고 며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동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채무 변제는 1초에 끝나니까 이게 선의행 의무, 등기말소는 며칠 걸리니까 이게 후의행 의무로서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제 가로가 두개 있죠. 첫 번째 가로,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할 의무, 이게 선의행이죠. 그냥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죠. 그럼 아랫줄에 매수인이 매매대금 주는 게 후의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즉,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계약이 유효로 바뀌면 그 나중에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로가 선의행, 두 번째 이행, 돈 주는 게 후의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다음, 임대차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죠. 이거 두 개는 동시행 관계입니다. 근데 자, 비교하겠습니다. 갑에게 주택이 있는데, 을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했고, 갑이 을에게 주택 점유를 넘겨서 을이 점유합니다.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그럼 주택 점유 반환과 보증금 반환, 이게 서로 동시행에다가 위쪽에 박스죠? 근데 을이 목적물 반환을 준비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안 내줍니다. 그럼 임차인은 크게 셋 중에 하나를 행사할 수 있죠. 첫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주택을 경매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감디가 보증금 안 내주면 나도 못 나가라고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을은 당장 이사 나가야 됩니다. 그때 을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을 권리가 등기로 공시가 되니까 을이 이사 나가더라도, 즉 주임법상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대항 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가분보증금 반환해야겠죠. 그럼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가 동시행인가 문제가 되는데, 갑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을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냈죠. 그럼 이번에는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고 임차권 등기 말소가 후행으로 이건 동시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쪽 박스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이 3억 채권 가지고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X가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받았어요. 그럼 병이 낸 매각 대금이 X 부동산의 우선 변제권자 을에게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촉탁으로 X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병에게 이전됩니다. 이렇게 모든 게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경매가 무효로 밝혀집니다. 그럼 받은 거 되돌려야겠죠. 그럼 병은 다시 채무자 갑에게 소유권 등기 말소해주고, 을은 받은 배당금을 경락인에게 다시 반환해야겠죠. 그럼 이 파랑색과 보라색, 이게 동시행위가 문제가 되는데, 이건 사람이 다르네요. 보라색은 갑과 병, 파랑색은 을과 병. 이 사람이 달라서 동시에 할수 없습니다. 이건 동시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박스가 있어요. 근저당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첫 번째 가로 매수인 병, 병의 채무자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두 번째 가로 근저당권자 을의 매수인 병에 대한 배당금 반환은 사람이 달라서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동시행 항변권 틀린 겁니다.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1번 동시행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 유효 맞습니다. 임의 규정이라 약정이 우선하죠. 2번 동시행 항변권 원형이 주장이죠. 그럼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하지 않습니다. 3번. 자, 3번은 앞부분에 동시행 관계 있는 시작됩니까? 그럼 제일 끝에도 있다 존속한다로 끝나요. 그래서 한번 동시행이면 끝까지 동시행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듯이 한번 동시행이면 끝까지 동시행입니다. 네, 3번은 맞았어요. 네, 3번을 자세히 읽어보면 동시행 관계 있는 채무 중 일방 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아까 여전히 교환계약에서 상대방 채무와 여전히 동시행 관계 있다 그랬습니다. 자, 4번은 이행 제공을 계속해야만 동시행 요건이 없는 겁니다. 그럼 4번 일반 이행 제공으로 수령 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일단 지체에 빠졌죠. 근데 그후그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그럼 이행 제공을 그만뒀네요. 그리고 이행 청구하는 경우에 동시행 요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돼요. 이행 제공을 이 파란색 글씨처럼 그만두면 지체에 빠진 상대방도 항변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같은 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5번은 구분 소유죠. 공기관계가 해소, 금방 나가리 됐죠. 깨졌죠. 뭐 해제, 취소, 해소, 종료, 뭐가 나가리 되죠. 그럼 주고받은 거 되돌릴 때다 동시행입니다. 여기서 해소도 나가리죠. 해소되는 경우 공인지분권자 상호간에 지분 이전 등기부는 동시행관계가 있게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 동시행항변권 틀린 겁니다. 1번 나가리죠. 계약 해제 나가리. 그럼 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 동시행입니다. 2번도 나가리예요. 구분소유적 공인관계가 해소. 이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해소되는 경우 공인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 이전 등기부 동시행. 1번, 2번이 다 나가리죠. 3번 아까 주임법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이게 후이행이었죠. 일단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으로 동시행관계 아닙니다. 답이 3번입니다. 자, 4번 아까 했죠. 동시행관계 있는 시작됩니까? 그럼
그럼 제일 끝에도 있다 존속한다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그럼 4번 자세히 볼게요. 동시행 관계에는 어느 일방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일성 인정되면 동시행 관계 존속됩니다. 5번이 일방 당사자가 선의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 채무행위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데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이 불안의 항변권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동시항변권 옳은 겁니다. 1번 떠나왔어요. 동시행관계에 있는이 시작됩니까? 그럼 제일 끝에 있다 존속한다인데 소멸한다가 틀렸죠. 아까 이게 이행불능 사건입니다. 2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행항변권에 기하여 그럼 적법이죠? 적법. 임차 목적물 점유, 적법 점유예요. 점유하니까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지지 않죠? 이건 적법입니다. 3번 또 나왔네요. 동시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원형, 원형이 없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4번 채권자 이행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함명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가 아니죠.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을 받게 됩니다. 5번 선의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동안에 그럼 지체하면 상대방은 빨리 계약을 해지해야겠죠. 근데 해지했단 말 없죠? 해지 없이 그 뒤에 이제 상대방 채무도 변제기 도래했네요. 그럼 이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쌍방 채무는 동시행관계에 있게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동시행관계 있지 않는 거네요. 자, 1번, 2번, 3번이 해제, 해소, 소멸, 다 나가리. 나가리는 다 동시행 그랬죠. 그래서 1번 계약 해지로 인한 당사 쌍방 원상이복. 2번 또 나왔죠. 구분 소유적 고객관계 해소 나가리. 3번이 317조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자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동시행입니다. 1번, 2번, 3번이 다 나가리예요. 이제 4번 주의하세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이건 나가리이지만 동시행이 아니라고 아까 했습니다. 낙찰자가 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 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은 이건 사람이 달라서 동시행이 아니라 그랬죠? 아까 봤던 겁니다. 답은 4번. 5번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죠. 그럼 채무자는 뭐 해줘야 돼요? 목적 부동산 본등기와 부동산을 인도해야겠죠. 이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동시행관계 있는 겁니다. 결국 임대차 종료 시 나가리죠. 그러면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 서로 동시행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동시행인데 니은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의무. 이건 아까 1초 만에 끝나니까 선의행 의무. 그다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는 며칠 걸리니까 후이행으로 동시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디귿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이게 선행이죠. 그리고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이 후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뭐 리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리을은 간단합니다. 자, 리을 보세요. 토지 임차인이 건물이 지상물이죠. 그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이제 무슨 계약이 성립하죠? 다시 리을 토지 임차인이 건물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무슨 계약이 성립하죠? 매매 계약이죠. 그럼 매매 계약은 당연히 동시행이죠. 그래서 그 뒤에 토지 임차인의 건물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돈줄 의무, 매매 계약이라 이건 그냥 동시행입니다. 읽으나 말합니다. 그래서 동시행 있는 게 기역과 리을입니다. 6번도 동시행이 있는 거네요. 자, 기역.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럼 당연히 동시행이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동시행입니다. 니은 나가리,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과 그다음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이 서로 동시행이죠.
3. 디귿. 매도인의 토지 거래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선의해 매수인의 매매대금이 후행으로 동시행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정답입니다. 그럼 여기 다시 니은 잘 봐요. 니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어떤 게 서로 동시행이죠? 임대인이 뭘 반환해요?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뭘 반환하죠? 임차 목적물 반환이 서로 동시행입니다. 니은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지금 7번이죠? 7번의 기억. 기억지문을 잘 보세요. 7번의 기억.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그 다음 아까 임대인의 어떤 것 반환이 동시행했죠? 보증금 반환이죠? 그 뒤에 틀렸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이건 두 개의 결연성 없습니다. 아까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다. 그래서 6번의 니은과 이 7번의 기억을 절대로 헛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7번의 기억은 이번 33회 때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대부분 판례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이거 서로 결연성이 없다 그랬어요. 서로 별개입니다. 동시행 아닙니다. 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또 나왔네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이게 후이행이었죠. 다음 임대차 보증 반환이 선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디귿 또 나왔죠. 구분 소유주 공인관계 해소 나가리 포함하나 동시행.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시행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